아프지 왜 이런 데서 이렇게 힘들게 있어? 얘네들 탈출하기 싫은가 봐요. 저거 빨리 일단은 어? 띄울 수 있나 없나 확인을 해봐야지. 얘들은 나가기 싫나봐. 이미 여기 너무 적응해버려서 그런가? 이쪽은 근데 그거 아니죠. 이쪽은 그 뭐 산 꼭대기? 거기 아니죠? 산 꼭대기로 이어진 곳 아니죠? 저길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 도대체. 도대체 저 옆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 옆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아. 일단 여기서 퀵세이브 한번 해줍시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일단 좀 알아볼게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무위키 어딨냐, 나무위키. 역시 나무위키가 최고지. 유정 문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별의별 엔딩이 다 있네요. 별의별 엔딩이 다 있네. 그치, 저거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데. 보트 엔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엔딩이 보트 엔딩밖에 없네. 제가 볼 수 있는 엔딩이 보트 엔딩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유적 반대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와있질 않습니다. 풀어버리겠네.
시간에 삼겹살 먹는 사람들 뭐냐고요? 늦게 퇴근하거나 그러면 먹을 수도 있죠. 새벽에 삼겹살 많이 먹었었는데, 저. 와, 이거 엔딩 조건이 되게 까다롭네. 엔딩이 다섯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엔딩이 다섯 개 정도 있는데, 다 하나같이 엔딩 조건이 진짜 완전 괴랄합니다. 네.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같은 거 적혀 있긴 한데,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세하게 안 적혀 있어요. 일단 나와있는 엔딩 중에 제일 쉬운 엔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갈 수 없는 길,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막혀있다고 유적에서 막혀있어가지고 저기 어떻게 뚫어야지 어떻게 뚫어야 되지 하는 그 길을 갖다 뚫어야지 볼 수 있는 엔딩인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유적 문 뜨는 순간 바로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적 문 뚫는 순간 바로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되게 복잡하네. 복잡한데? 좋았어. 일단 돌아왔고요. 얘하고 함께 가가지고 물을 마시도록 할게요. 물 한 잔 마시고 가자. 자, 액세서리를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오, 많이 모았네. 좋았어. 유적에서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왼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네. 왼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한석기 아니고 닦고 있는 거예요. 닦고 있는 거. 이렇게 이쁘게 별 모양으로 닦아줍시다. 자, 이쁘게 이렇게 별 모양으로 닦아줄게요. 자, 다 닦아주고 넘어가고. 아니 근데 이렇게 닦는 게 오래 걸려 이거. 근데 여친한테 선물 주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친한테 선물 하나 주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다 닦았나? 자, 이 정도 닦았으면 된 것 같은데? 그죠?
다 닦은 거 맞죠? 지금 보니까 깨끗해졌죠? 이렇게 깨끗한 거 같아. 종료. 신비로운 목걸이. 소라로 내, 예? 무슨 소리야? 자, 대화한다. 줄 게 있어. 선물을 준다. 울퉁불퉁한 액세서리. 자, 액세서리 하나 주고요. 원래 이런 부단한 노력이, 네. 이런 노력이, 네. 결국은 호감도를 사는 거죠. 호감을 사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네, 좀만 잡자. 아씨, 도망갔어. 진짜. 그지 같네. 그러니까 치킨 먹기 힘드네. 오리에 오리. 지진이 어떻게 발생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지진이 발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그만 지진 말고 대지진이 발생해야 된다. 그 조건이 붙어있는데 그 대지진이 한번 발생을 했었어요. 언제 발생을 했냐, 늪지대 지나서 호수 넘어가서 호수로 뗏목 만들고 이제 다시 원래 처음 장소로 돌아왔을 때 돌아오니까 대지진이 나더라고요. 대지진이 나가지고 아 이제 났으니까 나중에 유적 가보면은 열려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안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지진이 언제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조건을 발동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지진. 근데 방금 전에 하다가 네 방금 전에 하다가 갑자기 네 블루 스크린이 떠가지고 다 날라갔네요. 블루 스크린이 떴어요, 갑자기? 예. 네. 이게 무슨 조화야, 갑자기. 아, 돌아보니.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떠버렸어요, 아. 딱 그 뭐냐 몹 잡으려고 아 뭐 몹이 아니고 그 뭐냐 아까 다람쥐였나 닭이었나 뭐였나 잡으려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딱 하는 순간 빡 멈춰버렸어. 그냥 갑자기 네 블루 스크린 떠가지고 네, 복구 중이라고 하더니 재시작돼 버렸어요. 컴퓨터 청소를 해줘야 되나?
갑자기 블루스크린 뜨더니 꺼졌어요. 재부팅 됐어요, 재부팅. 갑자기 블루스크린 떴습니다, 블루스크린. 아, 돌겠네, 진짜. 아, 왜 이러냐, 아. 제가 지금까지 방송 설정해놨던 것도 다 날라가가지고, 네, 그것도 다시 설정해놨어요. 유적으로 가서 왼쪽 길? 유적으로 가서 어디서 왼쪽이에요? 어디서 왼쪽? 여기까지 외길이죠? 여기까지 외길이고 여기서 왼쪽. 여기서 왼쪽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거든요. 근데 길이 막혀있죠? 여기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길을 뚫으면 엔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길을 못 뚫겠어요. 물 마시는 데까지 갔다가 물 마시는 데까지 가야 돼요. 물 마시고 밑으로 내려와 보자고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 요것도 막 표시되어 있던데, 막 여러 개 표시되어 있던데. 저기다 불 붙여야 되는 건가? 뭐야? 이번 지진은 강한데, 좀처럼 그치지 않는걸? 으아앗! 겨우 멈췄어. 굉장한 지진이었어. 아이는 괜찮을까? 뭐야 이제 되나? 근데 네 그 전에 일단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쪽으로 가자. 네 집 갔다가 준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피가 뭐냐 피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왜 튕긴 거냐고요? 갑자기 블루스크린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튕겨버렸습니다. 저도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블루스크린이 떴어요. 좀처럼 보기 힘든데 블루스크린이 떠버려가지고 갑자기 그냥 멈춰버렸네요. 제가 저항해볼 틈도 없이 그냥 네 바로 그냥 꺼져버렸습니다. 방송 송출 설정해 놓은 것도 다 날라갔어요. 다시 했어요. 그래서. 네, 블루스크린 떠버렸어요. 컴퓨터도 오래 쓰긴 했죠. 2년 넘었으니까. 요즘 컴퓨터에 핸드폰 다 2년 넘으면 바꿔줘야 돼.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그렇지 않나요?
이거 잡으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넣다가 갑자기 네 블루 스크린이 떴어. 더 오래됐다고? 5년 됐다고요? 그렇군요. 5년 됐어도 뭐 이렇게 막 엄청 최신 게임 할거 아니면은 그렇게 필요 없죠. 됐어. 이 정도 잡아주고요. 갑자기 왜 튕겼을까? 아, 진짜 미치겠구만. 세상 행복하다님 안녕하세요. 네, 덫이 진짜 사기템이에요. 그냥 내일 엔딩 볼까요? 여러분들? 아, 누가 쓰 진짜 돌아가시겠네 진짜로. 아, 열받는다 열받는다. 내가 갑자기 블루스크린이 뜨는 거야. 엔딩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오하요. 한 시간 만에 엔딩 못 봐요. 왜냐? 네. 일단 이제 호감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 만에 엔딩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막 욕하고 막 이러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네 멘탈 네 단단해가지고 다 견디는데 방송 터지면 진짜 멘탈도 같이 터져요. 저는 방송 터지면 멘탈도 같이 터집니다. 방송이 터지면 안 돼. 이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욕하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알아서 컨트롤이 되거든요. 강퇴를 시키던지 그냥 네, 가만히 있던지. 네. 어차피 하루 지나면 다 까먹어가지고 네. 약간 네, 야도란의 망각 같은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괜찮아져요. 근데 이건 좀 오래가요. 네. 방송이 터지면은 네, 이건 천재지변이어가지고 내가 막을 수가 없어. 갑자기 블루스크린이 뜨거나 갑자기 방송이 꺼져버리거나 네, 이런 멘탈이 나갑니다.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네, 이거 엔딩 보고 나서 버키오웨어 노다이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버키오웨어 노다이 도전 깰 수 있으려나? 얘한테 내가 그거 줬나? 뭘 안 줬지? 뭐야, 사라졌어, 또. 아, 캡틴 아메리카요? 그, 미국 대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좀 많이 어렵던데. 블루스크린이 떴어요, 갑자기. 갑자기 블루스크린이 떴어요. 천재지변이 갑자기, 네, 일어나가지고. 블루스크린이 떠버렸습니다. 왜 떴는지는 저도 몰라요. 저한테 이유를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왜 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멘탈이 지금 와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지금. 바구니 하나밖에 없네요. 바구니도 이제 다시 만들어줘야겠네. 게임 제목에 블루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 불스전에도 좀 떴나요? 불스전에 뭐예요? 불스전? 불스전이 뭐야? 불스전? 안 돼. 왜 갑자기 튕긴 거야? 블루스크린 전에 한두 번인가 뜬 적 있었어요. 한두 번. 지금까지 이컴 사고 나서 블루스크린 한 다섯 번은 떴던 것 같아요. 다섯 번. 이 컴퓨터 산 지 2년 좀 넘었거든요. 2년 좀 넘었는데. 블루스크린 다섯 번 정도 뜬 것 같아. 다섯 번 좀 넘게 뜬 것 같아. 바이오스 업데이트 추천한다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짜 가끔씩이긴 한데, 뜨긴 떠요. 최신 버전이어서 뜨기도 한다고요? 마우스로 왔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확 잡아 끌다가, 예. 누르면서 이렇게 착 하다가, 네,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떴어요. 라이젠 3 16코 32스레드 얼마나 하나요? 얼마나 할까요? 이거는 80만원대에요? 엄청 비싸네. 근데 그런 거 쓰면은 방송하는 데는 좀 괜찮으려나? 동급 성능 인텔은 130만원이요. 와, 그렇게 비싸네. 컴퓨터도 거의 이제 한 500은 줘야지 좋은 거 맞출 수 있나. 두 마리 더 잡겠습니다. 두 마리 더 잡을게요. 자, 한 마리 더. 도시락을 만들어줍시다.
오,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갑자기 뭔가 렉이 살짝 걸리는데요? 뭐지? 뭐지? 갑자기 뭔가 네 뚝뚝뚝뚝 네 끊기네. 뭐지? 좋았어. 요리를 계속해. 솔직히 말해서 보트 엔딩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보트 엔딩. 그거 무슨 다이빙 해가지고 지도도 얻어야 되고 막 네.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도 얻으려면은 그 물 빠져야지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거기 가야지 지도를 얻을 수 있다는데 물을 어떻게 빼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걸로 한번 탈출해 보고 싶은데. 아 진짜 지도 얻으면 게임 저 화면에 지도 띄울 수 있다고요? 아 진짜요? 오 그러면 지도 띄우는 걸 좀 알아야겠네. 그걸 좀 알아야겠네요. 어 왔다. 나뭇가지 3개 가져왔네요. 아이고 잘했어. 자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할게. 물건을 만들었으면 해. 야, 지 혼자 먹을 거 그냥 먹어버렸네. 세상에. 이거 모바일 게임 아니에요? 아, 젠장. 어? 이런. 아, 야, 잠깐만, 아이씨. 아, 저 이전 있는 대로 도망가네. 어, 이 친구들 되게 영리한데? 저쪽으로 도망가니까 내가 집을 수가 없네. 집어넣고요. 네, 플레이어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잡았다. 어휴, 위험했다. 아, 왜이래 왜 자꾸 이렇게 살짝 끊기는 것 같지 이거? 갑자기 뚝뚝 끊기는데요? 어 왜이래 이러지마. 도시락을 만들까요? 네 닌텐도 게임이에요 닌텐도 게임.
뭐야, 왜 안 돌아가? 장마운데 잠마 야방이나 나가자. 그럼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멘탈 나갔어. 내일 합시다. 내일 엔딩 보자. 지금 기운이 별로 없어요. 왜 이거 비어있냐? 이거 도시락들 넣어주고요. 컴퓨터가 지금 살짝 불안한 것 같네요. 지금 상태가 안 좋네. 빅세이브 해놓고 급시다.